김종효의 신고신저, 2차 전지 기초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의 상승이 7월 들어 무섭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앞으로의 전략과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이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최근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줄줄이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의 이 이유, 상승 이유부터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며칠 전에 일진 머티리얼에 대해서 했었죠. 그 종목에 대해서 또 2차 전지 성장이라든지 네. FPCB 쪽에 이제 호전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리캠이라든지 뭐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LNF 같은 종목까지도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재를 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분기에 추가적으로 좀 확대될 개연성, 그래서 지금 당장 이익의 증가보다는 매출의 증가에 따른 이익 기대감이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된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고요. 자, 이 코스모 그룹이 GS로 인수되기 이전에 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카세트 테이프에 관련된 네. 그런 필름들을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수익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실적이 들쭉날쭉했거든요. 매출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더라도 이익이 뭐 플러스가 났다가 마이너스가 네. 나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요소였는데 요즘 또 사용을 거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따른 악영향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이형 필름이라고 하는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에 이제 주력을 하면서 이런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의 전반적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도 가파라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 오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기차 시장 도래에 따른 2차 전지 시장의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네. 리캠을 포함한 또 일진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대부분 관련주들, 특히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보다는 배터리의 물질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최근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그 기업들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양극활물질, 응극활물질, 분리막 이렇게 주요 부품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최근에 양극활물질이나 응극 전체를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용어들이 너무 어렵죠. 공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 상승 배경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실적, 뭐 기대감 이런 것들 반영해서 주가와 좀 연관을 시켜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 측면은 어떤가요?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은 아직은 조금 이 분석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일단 주력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비용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2차 전지 그 설비 투자를 꾸준하게 좀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아직은 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또 현재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약간의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PR 기준으로 아직 의미 있는 그런 이 밸류에이션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는 이익이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배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의 주가의 상승 드라이버는 성장성입니다. 향후 얼마나 성장할 건가의 기대감이 높았을 때 주가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보다는 향후 성장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만큼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성장성 유지가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말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주가가 20% 이상, 한 25% 이상 좀 뛰어오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좀 변동성을 고려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장기 관점의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단기 관점에서는 조금 위험한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익 기준의 밸류에이션을 아직까지 잡을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족할 만한 이익이 나오는 것은 빨라야 올해 한 4분기 정도 네. 아니면 내년 정도 넘어가야 2차 전지 쪽에서 좀 의미 있는 매출 규모와 함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전기차 시장 확대, 또 ESS 시장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ESS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지금 세 가지 자동차 회사에서 모두 전기차가 나오죠. 네네. 기아차 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용화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SM3, 그리고 GM 대회에서는 스파크를 중심으로 이제 전기차 모델이 나오는데 아직 충전소도 부족하고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보조금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가솔린 대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4,5천 하나요?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과연 많이 팔릴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고려하더라도 한 거의 천만 원 이상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그러한 차를 그렇죠. 과연 많이 사겠느냐라는 부담감. 예. 그리고 1회 충전에 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라는 점. 속도도 그렇고요. 뭐 속도는 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네. 뭐 200km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고 속도가 한 130 정도 하긴 130이면 빨리 가는 거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도심 주변에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매력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문제는 이 기존에 가솔린을 쓰지 않고 전기를 사용해서 비용을 뽑는 기간이 굉장히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예. 이런 관점에서 아주 긴 관점에서의 장기 투자라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쫓아가기에는 조금 늦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정말 먼 미래에는 우리가 모두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당장 이렇게나 주가 상승을 좀 도모할 만한 그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공신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전략 짜봤습니다. 김종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